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아침부터 흐리죠. 전국적으로 눈비가 조금씩 내린다고 하는데요. 다들 안전 운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원조 초슈퍼사이즈 대형 SUV였던 트래버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9년 국내 첫 등장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국내 무대에 다시 선보인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번 트래버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최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26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2월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워진 2022 트래버스의 기존 차체와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유지하며 외관의 앞뒷 모습에 살짝 변경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우선 변화된 전면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LED 헤드램프가 있던 자리에 LED 주간주행 등과 LED 방향 지시 등이 대체되었고 기존의 헤드램프는 범퍼 하단으로 내려와 최신 SUV들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인텔리전트 빔과 오토 하이빔 기능이 추가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범퍼 아래 하부 디퓨저까지 블랙 마감을 통해 전면의 인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준 느낌인데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전면의 모습이 기존보다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하지만 듀얼 포트 그릴과 쉐보레 엠블렘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바꾸는 김에 이것도 새롭게 디자인했더라면 더욱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측면은 원조 대형 SUV답게 거대한 차체 사이즈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독보적 대형 SUV 강자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도 전장에서 무려 220mm나 더 길기에 팰리세이드는 준대형 SUV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트래버스 역시 쉐보레 타오의 등장으로 진정한 아메리칸 대형 SUV의 직함은 이제 양보해야 하겠지만요. 리어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다만 테일램프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테일램프의 틀은 유지하되 마치 불기둥이 연상되는 면발광 LED가 적용되었으며 테일램프 외관에 블랙 베젤이 감싸는 듯한 느낌 역시 묵직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 완성업자의 특징들은 부분 변경 모델이라 해도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많은 변화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새차 사고 몇년 뒤면 금방 구형 모델이 되는 것과 달리 트래버스는 수입차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한번 구매를 하면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체인지가 되어도 그리 큰 변화가 없기에 계속 신차 느낌으로 탈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입차들의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모델은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바뀐 거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더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8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실화인가요? 이 8인치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경형 SUV 캐스퍼의 크기와도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아니, 캐스퍼는 경차이고 트래버스는 대형 SUV로 전장 길이만 무려 1.6m가 차이가 납니다. 성인 여성 한 명의 키높이 차이가 나는데 실내 인테리어의 핵심인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많이 안습으로 다가오는데요. 8인치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역할과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변화된 것을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냈는데요. 바로 클러스터 중앙에 8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바뀐 것 외에는 양쪽 아날로그 바늘 타입 역시 뭔가 줬다 뺏은 느낌이랄까요? 상당히 좀 찜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니 패스하고요. 그래도 트래버스 하면 엄청난 전장과 3m가 넘는 휠 베이스의 실내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둘둘 3에 2열 캡틴 시트를 적용한 7인승이죠. 그냥 한눈에 봐도 광활함 그 자체입니다. 2열까지 폴딩하게 되면 그냥 운동장 수준인데요. 길이가 무려 2m에 육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특히 트래버스의 장점은 차박 시 에어매트를 깔고도 성인 남성이 앉아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팰리세이드 차박 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런 점은 상당히 부럽게 다가오네요. 또한 3열까지 있는 대형 SUV이기에 3열 탑승자가 내리고 편리하게 2열 시트 스마트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되어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네요. 끝으로 쉐보레 트래버스의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변화 없이 동일합니다. 3.6L V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며 314마력의 36.8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9단 자동 변속기 사륜 구동이죠. 문제는 저큰 덩치를 가솔린으로 끌다 보니 복합 연비가 리터당 8km 수준에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 사용으로는 기존에도 있었던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에 국내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하이 컨트리 모델이 들어오지 않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2022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하이 컨트리 모델이 들어오기에 이제 트래버스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래버스는 현재 국내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와 비교해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트레일링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진정한 패밀리 SUV로서의 진가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듯 보이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출격을 할 텐데요. 판매량에 있어서는 트래버스의 수입 물량의 한계도 있기에 현격하게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대형 SUV군의 선의의 경쟁자로서 자극적인 요소가 되기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워진 트래버스의 국내 출시 이벤트로 내일부터 전국 시승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쉐보레의 간판 대형 SUV 트래버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22 트래버스의 국내 출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